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선고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오늘 정말 이석기 의원이 몇 년의 선고를 받느냐를 놓고 많은 네. 분들의 그런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그리고 자격정지 7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그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란선동 혐의는 1심과 같다고 판결을 했지만은 내란 음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결국에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재판부에서는 아로 구성원들의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국가 기관 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1심은 유죄로 인정을 했죠. 그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2심에서는 많이 감형이 된 겁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 측은 각각 항고를 했습니다. 1심 결과에 모두 불복을 했는데요. 너무 적다, 너무 많다 이런 뜻에서 모두 각각 항소를 한 거겠죠. 검찰은 1심과 같이 당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번에 징역 9년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아직까지도 판결은 내려졌지만 이석기 의원 사태 어떻게 네. 결정이 될지 미궁 속인데요. 먼 훗날 역사는 과연 이석기 의원 사태를 어떻게 또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일단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란 선동은 했지만 내란 음모는 없었다는 이 판결이 좀 이해가 어렵긴 한데요. 아로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재판 결과의 뒷맛 좀 씁쓸하긴 합니다.